쏟아지는 햇살을 머금은 아주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나무는 매일 둘러보면서 병원들이랑 이렇게 뭐냐 손질을 해줘야 예뻐요. 야, 자연인 정말 부지런한 분이세요. 요즘은 조만간 함께할 아내를 위해서 더 정갈하고 예쁘게 신경을 쓰고 계시대요. 아이고, 아침부터 뭐 하세요? 예, 대뱃자루 만들려고 합니다. 대뱃자루? 예,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예, 대빗자루. 예, 정원수를 손질하고 나서 마당 쓸어야 하는데 빗자루가 다 닳아서 만드시는 거래요. 아, 저거 이미 쓰시던 거예요? 예. 아,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몽당 빗자루가 되어버렸네요. 아, 이게 닳아가지고. 아, 예, 그렇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 때가 됐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요. 우리 집에는 대나무가 뒤쪽에 있으니까 자연에 더 얻어서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어서 쓰려고요. 저도 뭐 돕겠습니다. 예. 뭐 어떤 거 하면 돼요? 좀 가지를 좀 잘라주시겠습니까? 아, 요렇게, 요렇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통 가지 많은 쌀이나무로 만드는데 이게 진짜 흔치 않은 빗자루네요. 어, 이게 일을 아침부터 하시네요. 일이라기보다도 이게 즐거움이에요. 네. 어, 뭔가 그새 풍성해졌네요. 네, 그러죠. 네. 네. 이쪽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쓰는 재미가 또 예, 행복이죠. 아, 됐습니다. 아, 완성. 내가 빗자루 만드는, 대빗자루 만드는 기술자네. 아, 진짜 기술자 같으세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어, 좀 다듬고요. 아, 또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꼼꼼하신 것 같아요. 아, 기왕이면 예쁘게. 네. 빗자루지만. 오, 쌀잎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일단 잡는 손잡이가 편하고 네. 그리고 더 가벼워요. 아, 그래요? 네, 더 네. 가벼워서 빗질이 편해요. 네. 오. 두 면 좀 썰어주세요. 나 아, 마무리 좀 할게요. 네네네. 아, 잘 쓸리네. 함께할 아내를 위해서 마당에 잔돌을 깔았더니 이렇게 자주 빗자루를 만들게 되네요. 자, 아침 일을 마치고 나니까 출출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 여기 뭐 또 다슬기 말고 뭐가 있나요? 예. 네. 오, 여기 돌라버려요. 예. 네. 이걸 채취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야, 벌써 이거 뜯는데도 이 상큼한 향이 오네요. 싱싱하죠. 예. 네. 나른한 봄철에 식욕 도두고 또 충곤증 이기는 데는 요 돌나물 만한 게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예, 네, 여기 머위꽃이에요. 머위꽃? 예. 네. 이것도 먹어요? 머위꽃도 아, 지금은 다 먹을 시기예요. 오,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꽃 피기 전에 단 며칠만 볼 수 있는 별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올라와서 보드라운 봄채소를 이것저것 챙겨가서 입맛 돌게 차려내신다고 합니다. 아, 수인 씨 한번 맛보면 놀랄 거라는데 어떻게 놀랄까? 머위꽃 먼저 튀겨봅시다. 아, 머위꽃 튀김. 예. 요건 음식 잘하는 아내한테 배운 방법인데요. 특유의 쓴맛은 덜어지고 향긋함만 남아서 좋대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진짜. 와, 아, 맛있겠다. 아, 이제 건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잘 튀겨졌다. 자, 머위꽃 먼저 튀겨놓고요. 자, 그 다음엔. 아유, 손으로 대충 뜯어가지고. 오랜만에 맛보는 이 머위. 자연 속에 와서 살면서 네. 봄이면은 네. 주변에 있는 이 채소 네. 주로 많이 비빔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비빔밥의 계절이죠, 봄은. 예. 그렇죠. 아, 야생의 산나물에 잘 익은 장으로 맛을 더하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비빔밥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구충제 역할을 한다요. 예, 그래서 비빔밥 드실 때 꼭 넣어 드신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뭐지?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비빔밥에 들어가야 돼요. 어, 그건 뭔가요? 개비자 효소인데 이게 구충제 역할을 한다요. 그게요? 예. 개비자 효소? 예. 내야 돼요. 옛날에 여기서 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생채소 음식을 하시면은 꼭 같이 먹게 하신 거래요. 예, 뭐, 예. 감사합니다. 어유, 근데 깨를 이거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깨를.
엄청 고소하겠네요. 예, 예. 예, 비벼 드십시다. 네, 네. 예,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난 자연 밥상이네요. 날마다 이렇게 드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 비타민C 듬뿍 들어있는 생생한 봄나물이 입안 가득합니다. 어우, 어우 싱그러워. 역시네요. 아, 맛있나요? 예. 예. 이제야 제대로 된 그 봄 맛이 나네요. 야생에 자란 예. 나물을 TTS를 그 비비면 꽤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예. 아 그리고 이거 멋있고. 예. 이것도 한번 예. 예. 튀김도 한번 먹어봅시다. 이건 정말 맛이 궁금했거든요. 어때요? 빨리 말해주세요. 진짜로. 어떡해요? 어 맛있는데요? 그 모인 잎처럼 살짝 쌉싸름한 맛이 있네요. 네. 아, 쌉쌀하고 네. 네, 고소하고 튀겨서 먹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쓴맛이 살짝 죽고 고소한 맛도 이제 나고 신선한 뭐냐 봄 향기도 느껴지네요. 바로 그거죠. 네. 네. 이 좋은 자연을 누리며 사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자연인 옆에서는 계곡이 흐르고 물소리 눈앞에는 또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아, 또 입안에는 또 이 봄나물들이 물 좋고 바람 좋고 눈도 즐겁고 그런 맛에 이곳에 삽니다. 아... 네. 이 고향 산천을 그토록 그리워하실 만했네요. 어우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술 담글 때 누룩 누룩. 네.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게요. 아 막걸리. 네. 조만간 아내와 자식들이 봄나물 맛보러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담가두려고 합니다. 밥을 먼저 짓고. 아 칡. 네, 이거 칡이에요. 아 칡이 들어가요? 네. 조금 칡을 넣어서 한번 약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칡 약성이 가장 좋은 겨울에 캐둔 게 있어서 오늘은 칡으로 담그는 건데 네, 이렇게 자주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보신대요. 아, 원래 좀 약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원래는 술을 안 했는데 네. 여기 와서 근래에 다시 먹기 뭐 좋더라고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빚어서 만들어 봐야죠. 네. 근데 이 물은 뭐예요? 네, 그거 달래물입니다. 아, 달래물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게요. 야, 진짜 이건 뭐 막걸리가 아니라 이건 뭐 약걸리네요. 약걸리. 그죠? 약주. 아, 요거 이제 요게 들어가나요? 네. 달래물. 아, 고르쇠철 지나고 요즘은 달의 수액이 나오는 때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칡을 내야 돼요. 이 칡 내음. 한가득하고 좋네요. 왠지 칡이랑 막걸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담궈가지고 네. 마누라랑 네. 아들이랑 딸이랑 와가지고 맛있게 좀 먹어봐야 되겠네, 약주로. 아이고, 이거 얘네들도 왔네요. 네. 너 저리가, 너도 다음 내가 한 잔 줄게. 아, 얘네들은 아직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한 말이죠. 그쵸. 좀 더 크면 와, 그지? 아그들아. 맛있겠다. 맛있게 되어라. 아, 달래물 칡 막걸리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